지역 최대 미술 시장인 대구 아트페어와 청년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한 청년 미술 프로젝트를 통합해 2019 대구 아트 스퀘어가 열렸습니다. 대구 아트페어는 한국 대표 갤러리와 8개국, 114개 갤러리가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였고, 청년 미술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작가 18명이 참가해 실험적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대구 아트페어에는 곽인식, 구본창, 김춘수 등 국내 유명 작가는 물론 데이비드 호크니, 로버트 인디에나, 마르크 샤갈 등 해외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미술 시장의 흐름을 조망케 했습니다.